화재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건 돋보기 시간입니다.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돋보기 확인해 보시죠. 자매를 차례로 살해한 용의자는 어떤 사건인 거죠? 이게 7월 1일 날 경찰에서 당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각각 다른 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성 두 명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어요. 물론 신고를 부모의 그 두 여성의 그 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를 이제 그 수색한 결과 발견한 건데요. 네네. 이제 궁극적으로 뭐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지만 검거를 그 용의자 예. 범인을 검거해 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. 예. 그 이 자매가 숨졌는데 특히 예. 그 이 동생의 그 동생과 사귀던 이 남성. 그 남성이 먼저 아마 그 동생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예, 예. 다른 층에 살고 있는 또 그 언니를 살해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범행을 들킬까봐 이제 언니까지도 살해한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뭔가 치밀하게 알리바이까지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, 위원님. 예, 이게 이제 뭐 본인의 이야기입니다. 내가 이 동생을 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네네. 그 살해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이제 다른 층에 있는 그 이 언니를 살해했다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범행 직후에 이 사람이 그 언니 집에서 언니의 외제 승용차라든지 그다음에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예, 예. 울산까지 갔어요. 예. 울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거기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마치 그 언니가 운전해서 간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고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예, 예. 교통사고 직후에는 그 차를 그 울산에다 두고 다시 당진으로 들어왔단 말이죠. 이 사람은. 네,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 등등을 볼 때는 이거는 적어도 살해 이후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그 범행을 실현하고 있었다. 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예. 네. 근데 이 자매를 살해했다는 A씨 결국 구속이 됐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다 다투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. 아까 이렇게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했다는데 이런 우발적이라는 주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, 뭐 이 대다수 요즘에 아마 우리 그 국민들이 제일 화나는 게 그걸 거예요. 네. 강력 사건이 나오고 나면 음주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. 네. 아니면 무슨 범행을 할 때 아 뭐 순간적으로 욱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. 맞아요. 이게 이제 어떤 형에 있어서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발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어떤 점들? 적어도 먼저 살해했던 그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과정은 다소 우발적이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예.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쭉 실현한 걸 보세요. 올라가 가지고 예. 언니 살해했죠. 예. 그다음에 언니 가방이라든지 거기에서 통장 들고 나오고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인출도 하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런 것 등등 일련의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건 결코 우발이 아닙니다. 아주 예. 치밀하게 계획한 거고요. 더더군다나 두 사람의 휴대폰을 그 본인이 챙겨가지고 직원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일이 있어서 부산 가 있으니까 찾지 말라. 네. 한동안 연락하지 말라. 이런 식의 그저 전화를 한걸 보면 이거야말로 명백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위원님 좀 궁금한 게요. 예.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시신 또한 어떻게 잘 처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발견된 날까지 그대로 범행 현장에 놔뒀단 말이에요.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? 예, 뭐 이제 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범행 추정 시간이 6월 25일부터 6월 26일 사이라고 해요. 네. 그러고 이제 발견된 건 7월 1일이니까 상당 시간이 흘렀죠. 약 5일 넘게. 네, 네. 그러니까 이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면 그 어떤 형태로건 시신을 처리를 했을 텐데 네. 5일간 방치한 거는 이거는 계획 범죄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그럼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휴대폰을 들고 댕기면서 마치 부산에 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시간을 벌었어요. 네, 네. 그리고 당진으로 다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가게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죠. 가게. 네. 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뭔가 노리는 게 따로 있었을 거예요. 그 시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
그 본인이 노리는 게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시신 방치한 거는 그대로 줬을 거고요. 여전히 이어졌다면 시신 어떤 형태로건 처리했을 겁니다. 네.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은 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, 다른 사람한테 예. 연락해서. 이런 경우 상당히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예. 경찰이 우리 수사 기법으로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잡아내지 않습니까? 아 일단은 그 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. 문제는 예.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게 경찰의 기본 수사예요. 아 예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범죄자들이 본인이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네. 본인이 이동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. 아. 그런데 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. 아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뭐 그 수사 기법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. 예예. 예. 예, 이건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압니다. 네, 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이 남성이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예, 그런데 예.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해자 통장에서 돈도 인출하고 이후에 피해자인 척 가장해서 지인들에게 예. 문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심신미약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그 시간은요. 예. 범행 당시를 따지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살해하는 그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인가를 따지는데 본인이 그 여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범죄가 들통날까봐 위에 올라가서 언니를 살해했다면 네. 그 시기에 심신미약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네. 그 다음에 그 언니 집에 가가지고 명품 가방 챙기고 자동차 키 챙기고 카드 챙겨가지고 580만 원씩 인출하고 돌아다닐 수 있나요? 이거는 상식적으로 심신미약 뭐 운운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네. 아마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런데 네.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이런 사건 후에 뭐 나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. 네. 또 하나가 바로 이 심신미약이잖아요. 최근에 네. 참 심신미약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PC방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. 네. 그다음에 이제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아닌들. 네, 네. 그다음에 전주 이 여성 살해 사건 최신종 예, 예. 뭐 등등 전부 다 무슨 사건만 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요.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네, 네. 이 범죄자들이 가능하면 이제 자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적정히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예. 병원들을 들려가지고 이거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범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, 예. 그래서 뭐 이거 신경정신과를 자주 이용한다는 그런 그 첩보가 있어요. 네, 네. 나중에 이제 범죄 이후에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. 아. 그래서 경찰이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네,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자매 살해 사건에 대해서 김복준 위원님과 짚어봤습니다.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